책에서 이제 암과 심장병이 과잉 섭취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네. 괜찮습니다. 괜찮, 아, 딴 네. 것들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그렇죠. 그게 뭐죠? 많이 먹는 게? 역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네. 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붙은 진단명이 네. 신경성. 예,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네. 그래서 암조차도 아직은 기전은 네. 명확히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미 뭐 술, 담배 이런 음식들로 생긴다는 건 알면 얘기를 네. 해주면 되는데 해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거대한 제약회사 의료 사업이 연계가 돼서 네. 이 암이라는 정말 아픈 분들에게는 마음 아프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절대로 암 예방을 하는데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의사도 커피 끊으세요. 네. 술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 많은 유튜버 중에 이렇게 자신의 이제 암 투병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 환자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분이 네. 유방을 먼저 절개하셨어요. 유방 보존을 해도 되는 수준인데 아직도 네.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직도.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담배를 요거랑 연결을 못 시켰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다시 이거를 또 떼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봉착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자궁까지 혹이 생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께 담배부터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채소 과일식으로 그분이 또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딱 3개월. 일단 한 달만 해보시고, 혹 상태의 경과 지켜보고, 절제를 결정하셔라. 근데 그분 안 하셨어요. 3개월 뒤에. 그 지금도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암은 모든 독소들이 쌓인 최소 10년에 걸친 그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심장병도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린 기름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혈관을 막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그쵸, 되면서 그쵸.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건데 이러한 독소들을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채소 과일이 왜 항산화물질 항산화물질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모든 이런 거를 하면은 산화물질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제 활성산소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낮춰주는 것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그쵸, 완벽한데. 그쵸. 예. 그게 이제 산화질소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채소 과일에 많아요. 가공한 순간에는 아예 사라져요. 열이 가해지는 순간에. 그래서 암과 심장병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미 세계 이제 암센터가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네. 1970년대부터 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요. 네. 근데 정복을 못하면서 받아들인 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뭐 MD 앤더슨이나 메모리얼, 뭐 슬론 네. 캐더링이나 존 스홉킨스 대에는 음식과 암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30년 전에는 의사들이 담배를 피면서 임산부에게도 괜찮습니다. 콜라 몸에 좋습니다. 분유는 아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의학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0년 안에 엄청난 이게 변화가 왔듯이 그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음식을 갖다가 치료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넣은 게 한약이에요. 천연생약이거든요, 한약이. 그쵸, 그쵸. 예. 이게 화학적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기전을 계속 못 밝히는 것뿐이지 효과가 있으니까 침을 쓰고 한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시키고 웃음요법을 하고 미술요법을 하고 말 그대로 그거를 전에는 대체요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만 국립암센터에 한방분과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러니하네요. 국립암센터에 없어요. 협진을 안 해요. 이제 뭐 개인 병원들은 한방병원 뭐 경희대 한방병원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이 정도는 협진을 이제 서로 해 나가고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립암센터 미국조차도 하는데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약물요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보조해 주는 걸 떠나서 더 할 수 있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천연요법인데 이 부분을 아예 선택지조다. 선택지조차도 안내를 못 받고 이제 저 같은 정말 한약국 저기 네. 먹고 괜찮아졌다는데 네. 소문 듣고 와가지고 오셔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몇 년을 의사를 만나고 하셨음에도 그러니까 3분 진료의 폐해를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게 의료 수가부터 해서 네. 모든 게 이제 실적제예요. 그쵸, 실은 그쵸, 그쵸. 의사도 월급쟁이라. 그쵸. 그러니까 명의는 정말로 환자의 마음을 다루고 약을 안 쓰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낫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명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암과 신장병은 약으로는 실은 완치는 어렵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재미난 걸 많이 넣었으니까 음식으로 결국에는 암과 신장병도 생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부분 제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는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은 뭐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그 이제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 DNA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족력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들 뭐 음식을 선택한다는 이런 것들 강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선천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음식 선택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을 후천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도 선천지기, 네. 후천지기 이렇게 용어를 나눠요. 네, 네, 네. 쉽게 뭐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먼저 태어난 하늘의 기운, 뒤에 생겨난 하늘의 기운, 네, 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얼마나 쓰고 살다 죽을 거냐 네. 이런 개념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현대 사회에는 네. 이게 통용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700만 년 동안 접하지 못했던 음식과 가공식품과 화학품과 네. 의약품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몸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당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식생활 습관을 엉망으로 해서 당연히 당뇨병, 신장병이 왔고 암까지 네. 걸렸고 다른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업계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저는 그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고 얘기를 들어요. 너 주위에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력이 있으면 네. 너도 암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조기 검진을 하게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게 그쵸,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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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우리 작가님도 읽어보셨겠지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네. 방법. 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네. 그분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그냥 의사도 아니에요. 암 전문이에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그분이 오래 살 건강하게 사는 비법 중 하나를 네. 의사를 멀리해라. 맞아 맞아. 두 번째 조기 검진하지 마라. 세 번째 약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대신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건데 가족력을 들먹거린 순간에 모든 사람이 공포를 그쵸,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 명 중 한 명 걸린다는데 네. 저 암 보험 들어놓으면 대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암 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죽으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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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족들한테 줘도 어느 가족이 내가 살아서 가치 있는 걸 좋아하지. 그치, 그치. 내가 죽고 남겨둔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할 식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험에다가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보험은 돈이라도 줘.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은 돈만 쓰고 또 독소만 쌓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후천적인 게 크다. 그러니까 타고난 장애나 질병은 어쩔 수 없죠. 네네.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굳이 없었던 질병 가장 대표적인 게 비염
아토피를 네.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너무나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약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물질, 즉 화학물의 반응을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피부나 콧물이. 그래서 이 개념부터 자꾸 들어가면 콧물이 조금 난다든지 기침을 하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쉽게 약을 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체질은 난 원래 건강하니까 술, 담배 막 해도 난 괜찮지. 많이 먹어도 안 찌시는 분들, 먹방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체질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먹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죽을 때 몸을 보면 암세포가 있어요. 네. 근데 고통을 안 받는 거죠. 그 이유는 암 치료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 네, 굳이 건들지 않아서. 그래서 조기 검진을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살면 일본이 특히 그러거든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장수촌 가봤더니 네. 거기는 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암 발견됐어. 아유 저기 언제 저기까지 가 오사카까지 가 그것도까지 가. 그냥 사시면 생존율이 더 늘어요. 암 완치율을 5년이라고 하는데 네. 실은 재발률이 5년이지 5년 뒤에는 각종 합병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각종 다른 암이 전이돼서 또 하지. 그래서 이 5년 생존율 완치율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몸은 한번 건들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몸을 해독해서 네. 요거를 회복을 시키면 분명히 몸은 후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작가님한테 이제 가족력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DNA 유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같은 그렇죠. 환경에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비슷한 질병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면 맞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고 네.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훨씬 타당하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양쪽이 뭐 암이니까 내가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다. 네, 그렇게 네. 하는 순간에 이미 인간은 사고 갇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장판 검사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 예. 네. 아, 자녀분들 왜 한약이 성장에 좋다라는 네, 게 네. 많이들 아직도 갖고 오시기 때문에 네, 특히나 네. 그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제 중에 환기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네. 지금 효과도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짝 나거든요. 네. 많이 팔린 것처럼 한약 성장 문의 오시면 성장판 검사 하지 마라. 얘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클기도 안 킨다. 그리고 180 큰다고 네. 하면 방심해서 안 먹는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책이 있음 모르는데 호르몬제를 써도 그 부작용이 더 큰데 쉽사리 못하는데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네.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자식의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그쵸, 그쵸.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런 마케팅 기법에 저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분명히 그분들은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네. 현명한 이제 소비자들이 찾고 하다 보니까 진실은 단순하거든요. 네. 네. 누군가는 내 돈을 쓰게 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성장판 검사를 하는 순간 걸려야 되는 거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맞아요. 좋게 나와도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 네. 이거는 그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아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예, 예. 완전히 갇혀가지고 뭘 해도 나는 안 되잖아 하고 의기소침한 아이들 너무 많은데 제가 상담 통해서 그렇지 않아. 아직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너가 이렇게 채소 과일 많이 먹고 하면은 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애들 또 바뀌어요. 네. 아니, 커피도 많이 먹지만 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논란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래도 뭐 각성제 효과가 있으니까 뭐 현대인의 그 음료 이런 식이 강한데 우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급식을 시키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뭐 이게 우유를 뭐가 뭐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네. 우유를 먹어야지만 이게 뼈가 튼튼해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같은 세대는 거의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클 거예요. 네. 무상급식.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무상급식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지방자치제 권한으로 교육청에서 네네. 하고 다시 또 각 해당 교장에게 위임을 준 게 무상급식인데요. 네네. 우유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모유를 36개월까지 먹은 이후에는 네네. 인간은 이제 채소 과일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유가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시기에는 대체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먹었을 때는 네. 우유의 단백질 네. 소화가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카제인, 뭐 카세인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카제인이 안 들어간 분유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예요. 이 단백질이 안 들어간. 네. 소는 위가 네 개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잖아요. 위가 네 개일 때 충분히 이 단백질 소화가 되지. 이 카세인이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유에서 오는 칼슘 흡수를 하려고 내 몸에 든 칼슘을 더 써요. 근데 이건 얘기는 안 해주고 네, 그쵸. 우유에는 칼슘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목초 그러니까 네. 광활한 이제 농장에서 뛰어놀고 풀 뜯어먹으면서 유기농 항생제 안 맞고 스트레스 안 받은 소들이 갓 짜낸 우유는 정말 몸에 이 효과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몽골에 사는 사람들 정도? 그쵸, 그쵸. 바로 뭐 젖 짜서 그쵸, 먹는 예. 그거는 분명히 몸에 좋아요.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가공돼서 멸균 살균 처리되면서 네. 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커피는 아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편한데 네. 당장 우리 같이 온 부모님한테 네. 우유, 치즈, 네. 버터 그러면 애가 그래요. 나 아까도 치즈 먹고 왔는데 네. 이래요. 치즈에 곰팡이 독소가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또 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색소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점점점 그게 없어진 네. 이유예요. 몸에 안 좋아서.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라는 거죠. 우유는 네. 우유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네. 네. 그러니까 요거트조차도 유산균 뭐 불가리스 장수 국가에서는 이걸 먹어서 비피더스가 네. 몸에 많아졌습니다. 네. 히트 쳤거든요. 네. 가짜죠. 네. 그분들은 요거트란 요자도 몰라요. 자연에서 온 거 먹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가가 안 된. 그래서 요거트도 유일하게 이 정제당, 설탕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유기농 설탕도 똑같대요. 설탕이고, 뭐 마스코바도라는 필리핀에서 정제 그 화학품을 최대한 덜 한 유기농 설탕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설탕이 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원료로 했지만 모든 함량 그 비타민, 무기질, 나트륨 이런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지면 나은데 몸에 가짜 당이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포도당인데 이건 포도당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계속 써도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파. 네. 밤 되면 또 냉장고 열고 그쵸, 그쵸, 그쵸. 그 이유예요, 실은. 근데 우유도 먹을수록 이게 쌓일수록 그 몸에는 독소가 쌓인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이 아니고 칼슘을 더 빼서 갱년기 장애 때문에 우유나 치즈를 챙겨 드시는 분은 그나마 무항생제 우유 유기농 우유는 100도씨에서 살균을 안 해요. 75도씨까지 낮췄어요. 네네. 초저온 살균이라 그래서 네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제일 큰 우유가 서울우유잖아요. 네네. 저도 서울우유 먹고 자랐고 네네. 서울우유가 저는 이제 특정 회사지만 제가 좋아했던 우유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왜 이거를 발받쳐서 가지 않느냐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느냐 유기농 무항생제 우유를 표방을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제일 많은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조금씩 그나마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우유를 저기 콜라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쵸 그쵸 우유를 먹을 때 좀 덜 몸에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도 이러한 원리다. 이 화학물들이 네. 절대로 몸에 해독이 안 된다. 이런 독소들이 쌓여서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네. 왜 건강기능식품 안 파냐. 네. 약국인데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네. 해달라. 네. 이제 몇 년 차 이제 오래 단골 네. 분들은 왜 다른 데서 사드시군가. 그쵸, 그쵸. 예. 이왕이면 어? 여기서 팔아주겠다 그쵸. 이렇게 예. 하시는데 그쵸, 그쵸.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죠. 실은 저도. 근데 감기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막 뭐 재고가 없어서 그럴 정도로 해서 유혹이 들긴 했습니다만 네. 일반 의약품을 여전히 저는 팔지 않아요. 타이레놀이나 진통 해열제나 네. 그런 것들이 열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자연 치유력이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방법이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열로써 그 세균을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고열이 나면은 뇌가 문제가 생긴다. 그 논리로 이제 뭐 경기를 일으킨다 해서 39도가 안 됐는데도 해열제를 막 먹여요. 어린이집에서부터. 그러면 우리 이미 인류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게 네. 소아과 의학서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 한방 서적이 한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한약학 서적에 나와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소아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침인 서적에 네. 39도 이상이 될 때도 네. 즉 40도가 돼도 아이의 컨디션이 좋으면 약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을 최후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나 가장 먼저 약은 독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독성학에서 더 자세히 배우고. 네네네. 그래서 독성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화학 전공자들은 약을 드시지 않아요. 못 드세요. 얼마나 큰 부작용이 큰지. 그게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D 생성을 막을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도 막아가지고 네. 더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자외선 차단제에 중금속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네. 약도 접근을 하시고 네. 우유뿐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접근을 해야 하지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그 놓치시는 부분이 홈쇼핑 광고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하측 하단에 위 설명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기능이 모든 분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들어가요. 그게 이제 허위과장 과대 광고를 안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거를 전에는 아예 넣지도 않고 무조건 좀 몸에 좋습니다. 뭐 효과가 납니다. 살이 빠집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능식품이 설명하는 건 맞아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 또 하나는 비타민이 이 새끼손톱만큼밖에 필요하잖아요. 1년에 필요한 양이 네. 우리 몸에 네. 근데 비타민 함량이 1000ml 뭐 이렇게 막 고함량이 점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드시는 분들이 오메가3도 드셔 뭐 비타민도 드셔 유산균도 드셔 기본 3, 4가지 드세요. 왜 다 좋다고 하니까 네, 루테인도 그쵸, 먹고 그쵸,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잉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가공식품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네. 화학 첨가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실험은 해요. 근데 쥐실험으로 끝나거든요. 인간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이 단일 품목도 문제가 되는데 이 수십 가지를 한 번에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거는 실험되지 않고 계속 인간에게 팔고 부작용 나네? 그럼 이건 아웃. 그쵸, 그쵸. 부작용 나네? 이 아웃.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쵸.